네, 네, 네. 4인치 유선을 해놔, 사람. 아, 예, 그라인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아, 이게 너무 맛있으시죠? 제일 좋아요? 예, 쓸만한데. 아, 예. 그 결제는 계좌로 제가 보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이. 어, 예. 사는데 되지도 않고 뭔데 이거? 말씀했는데 제대로 뭐 싹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이거? 아, 바꿔주세요 이거. 어, 네. 자르긴 네. 자르셨어요? 잘랐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게. 해봐야지 뮤 테스트를.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아이고 지난번에 하던 뭐 교환 잘 주는데 이번에 예. 히팅건 필요해가지고 히팅건 사놨거든요. 히팅이 이거 잘 나오면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돼? 열 잘 나와요? 예, 잘 나옵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장난해 제가. 우리 선생님 이것도 안 되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사온 것도 안 되고 이거 쓰시는데 안 됐어요? 네. 아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바로 아 바꿔 바꿨어. 네. 어, 예, 선생님. 아 이번에 세 번째 아닙니까? 세 번째. 예, 못 아니 일반 날에 맞는데 이 네 개야 맞으니까 맞지도 않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한두 번 되고 세 번째 지금 뭐 한 거냐 장난해요 나라. 어 그럴 리가. 이런 걸 다 당신 뭐 공부 보러 왔어라고. 아니 제대로 공부 알고 좀 찍었어. 아 정말 제 바빠서 보내놓고 진짜. 아 찌네.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고급브라더스입니다. 제가 어제 그 일 있고 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일요일 새벽인데요. 제가 오늘 시간에 이제 공구의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공구를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을 법한 좋은 정보들을 소개시켜 봐드리는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가야 할 길이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울산으로 가야 돼서 울산으로 가서 오늘은 공구에 대한 사용 설명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시죠. 네, 제가 이제 2시간가량 운전을 해서 여기 지금 도착한 곳은 울산광역시의 삼산동입니다. 삼산동. 굉장히 이제 공구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에 이제 저도 구독을 해놨고 즐겨보는 리페어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공구 수리의 전문가분을 오늘 직접 찾아뵙고 이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그런 의문점이라든가 공구를 파시는 분들도 그리고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시게 된다면 그런 공구에 관한 꿀팁으로 한번 들어볼까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가보시죠. 이제 도로 카팅기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입니다. 아 드디어 제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리페어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본인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전 이름은 심현열이고요. 심현열 사장님이십니까? 과장입니다. 심현열 과장님 네, 오늘 만났는데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공구 사용 시 알고 있으면 좋을 법한 그런 정보들을 같이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 여기 항상 네. 손을 이렇게 펼치시던 전문가 네. 맞죠? 이렇게 아. 굉장히 저도 지금 신기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자 그럼 첫 번째로 새 거를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잘 안 된다고 가져오실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네요. 대부분 초기 불량은 거의 없어요. 원래 예전부터 쓰시던 분들이 습관이 있는 것처럼 뭐 원래 사용하던 기계처럼 사용하시면은 새 것도 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쓰실 때 네. 그랜드 전원 콘센트를 꽂고 나서 네. 작동을 하게 되면 RPM이 올라가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는데 그렇죠. 최대 RPM까지 올라가는데 네. 시간이 있죠. 네. 시간이 있는데 절단석이나 이제 금속난 다이아몬드 날을 끼고 나서 작동을 하게 되면은 RPM이 최대 RPM이 올라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올라가는 시간 무시하고 갑자기 들이대면은 모터 자체에 부하가 생깁니다. 진짜 5분 만에 태워 먹을 수도 있고 5분 만에 태워 먹을 수도 있고 네. 자 들으셨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7인치지만 4인치, 5인치, 6인치, 7인치, 9인치 할 거 없이 유선 그라인더를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작동을 켜시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를 장착한 상태인데 네? 일반 절단석 끼웠을 때의 그 부하수와 똑같이 먹습니다. 공기장식 그러니까요. 보시면은 이제 초기에 보셨듯이 한 2초 이내에 RPM이 올라가는 속도가 있습니다. 네. 그 속도 내에서 갑자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최고 속도의 RPM을 못하게 못하고 그 상태로 부하가 많은 상태에서 계속 작업이 되기 때문에 하루도 못 가서 네. 다른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런 손님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그라인더를 새 거를 사왔다 할 지연정 급하다고 바로 대지 마시고 지금 리페어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대 RPM에 도달했을 때 사용하는 게 네. 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역시 이렇게 이제 전문가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굉장히 신뢰가 되고 지금 보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브랜드가 이제 보통 파트너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다이아몬드 날을 네. 끼워서 하는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7인치를 사서 9인치로 바꿔서 9인치를 꼽아 쓰시는 분들이 있고 네. 아니면 9인치를 사서 9인치를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예. 7인치와 9인치의 차이는 머리 밑으로는 모터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양 거를 제가 샘플로 두고 왔는데 네. 7인치와 9인치의 큰 차이가 뭐냐면 이제 안쪽이 헤드 차이거든요. 7인치 같은 경우에는 기어수가 촘촘하기 때문에 고속회전이고요. 9인치 같은 경우에는 기어수가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저속회전입니다. 그럼 안에 기어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기어 차이가 있죠. 그럼 기어를 한번 보여주시면서 또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와 진짜 지금 이렇게 직접 안에 기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지금 분해를 해주신 상태거든요. 그러면 안에를 열어서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봐도 네. 될까요? 네. 지금 이게 이제 7인치 기어고 네. 여기 이제 9인치 기어입니다. 네. 그냥 보시면 이제 육안으로도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 기어 보시면은 네. 요게 지금 7인치고 요게 지금 9인치란 말씀이시죠? 네. 아 맞네. 여기 보면 지금 두께도 차이가 나고 네. 요 기아의 간격도 요건 촘촘한데 네. 요건 좀 약간 널찍널찍하단 말씀이시죠? 네네. 기어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요 9인치 같은 경우는 저속으로 회전하면서 네.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9인치를 이제 다이아몬드 날로 작업을 해요. 그렇죠. 예. 7인치는 저속 회전에 힘이 낮기 때문에 네. 보통 일반 그라인더의 힘이기 때문에 네. 보통 금속 자르실 때 와 진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기어의 차이가 분명하다 보니까 이제 작업 환경이 그라인더 날을 꼽아서 절단하는 작업이냐 아니면 다이아몬드 날을 꽂아서 이제 갈아내거나 돌을 자르는 작업이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쓰시면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네. 충전 드릴을 이제 사가셨는데 카본 타입의 경우 작동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또 간혹가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카본 타입의 충전 드릴이고요. 네. 쓰시다가 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자가 수리가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카본이 뒤쪽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모터 쪽에 양옆으로 위치해 있는데 네. 열어볼게요. 예, 열어서 한번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자, 이제 열어보시면은 카본이 네. 이제 양옆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카본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카본은 무조건 3분의 2 정도 되면은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3분의 2가 남았을 때 네. 교체를 해주는 게 좋다. 네. 예. 왜냐면은 3분의 2보다 낮게 했을 경우에 힘이 제대로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갈게. 카본이 아무리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3분의 2보다 적어졌을 경우에는 지금 원래 가진 힘보다 낮아질 수가 있다. 이걸 하나 기억하시고요. 이 경우에서 이제 불꽃이 많이 튀기 때문에 네. 카본 닳는 속도가 현저하게 빨리 이제 진행이 됩니다. 부하도 보통 일반 작업할 때보다 부하도 많이 걸리죠. 예. 기계 이건 무리가 많이 가겠네요. 네, 많이 그렇죠. 예. 카본을 빼서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보시면 네. 기존에 이제 드라이는 카본 상태고요. 네. 그리고 새 카본을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네. 새 카본과 비교하시면 절반 3분의 2 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 상태에서도 모터가 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터가 탈 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3분의 2보다 적어졌다고 느껴지면 교체를 해주면 좋다. 교체를 해주면 좋죠. 네. 예, 교체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일단 다시 끼워서 네. RPM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느낌을 한번 또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카본이 3분의 2보다 더 따라있는 사용이 많이 된 카본을 넣고 작동을 시켰을 때 RPM과 새 카본을 교체했을 때 RPM의 차이를 한번 보여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기존에 있는 카본을 먼저 착용 상태에서 한번 보시면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오니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야 요즘은 이렇게 얘기도 다 해주는 거 아주 좋다. 예. 자 이제 속도가 이 정도 네 지어야 되니까 자 지금 이렇게 기존 카본 3분의 2 이상 따라하는 게 장착되었을 때 모습이었고 새 카본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또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바꿔봐 주시겠어요? 네. 자 이제 저희가 새 카본으로 바꿨거든요. RPM이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와 완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다시피 사소하지만 이렇게 바꿔줌으로 인해서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간단하게 2-3천원만 들여서 자가로 카본만 교체하더라도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는 걸 보셨으니까, 혹시나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드릴이 카본 타입이면 사용하는 힘이 줄었을 때 카본을 먼저 한번 갈아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인데요. 충전 드릴을 하다 보면, 네, 요즘 나오는 이제 브러시리스 모터가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은데, 사왔는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아유 왜 이러냐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 한번 해주시겠네요. 브러시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이 다 세트화에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신형으로 나오면서 세분화가 이제 조금씩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초기 단계에서는 디월트 같은 경우에는 호일, 스위치, 기판이 통째로 붙어 있어요. 맞아. 그 고장이 많아서 손질이 클린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죠, 그것도 비싸잖아요. 네, 그걸 갈려면. 네.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다 이제 뭐 1년, 2년, 3년 무상 AS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스위치가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네, 그 중에 큰 게 바로 배터리가 비중이 커요. 아, 그러면 지금 스위치가 보통 잘 나가는 이유가 지금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네, 거죠? 충전을 수시로 해주셔야지 기계가 고장이 되나. 아,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의 양에 따라서 스위치에 오는 충격이 심하단 말이잖아요. 네. 맞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배터리 보여주시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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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네, 배터리 전량 한 칸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칸이죠. 그럼 한 칸이면 무조건 충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세 칸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부하를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이제 스위치 자체에서는 일정량의 그 출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네, 배터리에서는 암페어 수가 작다 보니까, 용량이, 네, 작아지다 보니까 힘은 떨어지고, 스위치에서는 힘을 끌어올 돌아가는 건 많고, 네, 돌아가는 건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위치 자체에서, 네, 기판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부에서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수시로 해주셔야 돼요. 진짜 역시 오늘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완전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마치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공구를 사용하다 보면은 브리스를 주입해야 되는 경우나 브리스가 들어가야 되는 공구들이 많잖아요. 네. 브리스를 도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한번 해주실 게 있어요. 아, 네. 네. 브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충이라는 개념이 맞긴 한데, 네, 보충보다는 새로 교체해 주는 게 정답이에요. 대부분 다 열어서 보충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싹 닦아내고, 네, 새로운 브리스 교체시로 교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브리스는. 그럼 또 한번 열어서 한번, 네, 뭘 봐주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렇게 브리스를 주입하는 입구를 열었고요. 이렇게 지금 닦아내지 않고 그냥 브리스를 주입해서 사용을 했을 경우랑 완전 새 걸로 교체했을 때 그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기존 브리스가 오래돼서 지금 검게 이렇게 더러워져 있는 게 보이는데, 보통 이 상황에서 그냥 새 브리스를 주입하고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의 경우와 아예 새 걸로 교체하고 나서 사용했을 때의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계는 이제 마케가 전용 브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전용 브리스, 물건 브리스를 사용하세요. 아, 브리스의 농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은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네. 세구리 가스가 들어가고 나서, 네, 닫아볼게요. 네. 이제 한번 공회전을 시켜보고, 네, 다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공회전을 조금만 돌려볼게요. 네. 자, 이제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왜냐면 시커매졌네. 네. 브리스가 기존에 있는 브리스가 그 있는 상태가, 네, 새 브리스를 넣는다 해도 새 브리스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완전 100% 이해했어요. 네, 사라지거든요. 네. 한쪽을 싹 닦아내고, 네, 새로 교체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네. 아, 그러면 지금 요 지금 타겟만, 네, 브리스 넣는 양은 어느 정도 넣으면 되나요?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딱 이 한 통. 아. 정량이 딱입니다. 야, 네,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네, 딱 요만한 사이즈로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러면 지금 요렇게 브리스를 도포할 때 브리스를 도포하는 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자, 그럼 새 걸로 이번에 한번 닦아내고 갈아볼까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닦아내시는데, 닦아내실 때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듯이 긁어내면 될까요? 확실한 건 제가 지금 이제 두꺼운 것만 닦고, 네, 분해서 닦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거는 볼트 4개만 풀고, 네, 떼고 나서 세분제로 이제 닦아내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 검은 게 많이 나오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와.
이게 사용이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와, 이렇게 지금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 다 분해하시고 네. 깨끗하게 다 닦아낸 상태잖아요. 이렇게 다 닦고 나서 쇠구리쇠 한 통을 전부 다 주입하면은 가장 이상적이란 말이죠. 네, 이제 네. 기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닦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쇠구리 한번 주입을 해볼까요, 또? 네네, 알겠습니다. 네. 조립하실 때 네. 그 피스톤 간의 간격에다가 브리스를 조금씩 넣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여기 요 입구 부분에 피스톤 네. 들어가는 부분에 조금 주입해 주셨잖아요. 네. 맞죠? 네. 닦아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쇠끼리 부딪히는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 키스가 나버리면 피스톤 힘이 조립하는 과정에서 깨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피스톤 넣기 전에 브리스를 조금 넣어주시고 피스톤 넣고 네. 그다음에 브리스도 발라주시면은 네. 바로 그냥 윤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어... 그 원래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앞에 처음에 혹시나 다 분해를 하셨다면 피스톤 부분에 넣기 전에 조금 주입하고 넣고 나서 또 조금 주입하고 난 다음에 네. 볼트 4개 체결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다 넣으면 되죠. 네. 다음 넣어볼까요? 네. 어, 넣을 땐 또 과감하게 네, 네. 바로 경상도 다 쓴다고 생각해요. 예, 경상도 스타일 같습니다. 아, 진짜 깨끗하다, 그리스가. 네. 원래 딱 이 상태에 묽은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새것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네, 새것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좀 쓰다 보면 이제 더러워지니까. 네. 이 그리스를 네. 전부 다 닦아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양으로 조금 남겨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정도만 남겨놓고, 이 정도 넣으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부어서 다 들어갈 정도? 네, 굳이 안에 다 닦아서 넣을 필요 없이. 네, 다 닦아서 넣을 필요 없이. 이 상태로 네. 이제 덮어서. 이렇게 조립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네. 사용하기 전에 공회전 좀 해주는 게 좋죠. 또 공회전도 네. 네. 그렇죠. 이렇게 공회전을 시켜줘야지 네. 골고루 분포가 되니까. 네, 분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리스를 이제 주입하실 때 그냥 구리스를 추가로 삽입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은 기존에 있던 구리스를 깨끗하게 다 닦아내시고 새 구리스를 그 기계에 맞게끔 정량을 정확한 양을 주입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네,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컴프레셔. 이것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 오일이 들어가는 타입에서 보통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오일 타입 쓰신 분들이 많아서 아 많죠. 예. 그 이때 유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컴프레셔는 눕히시면 안 돼요. 오일이 들어있는 타입일 때 네, 오일이 네. 타입인 오일 타입이 그 컴프레셔면은 눕히시면은 네. 그 안쪽에 있는 오일이 흘러나와서 네. 새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럼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돌린다 네. 그럼 이제 피스톤이 회전해서 고착이 돼버립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오해하시고 모터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그 벨트 부분을 손으로 들어보시면은 네. 꽉 끼는 현상이 나오면은 무조건 피스톤 헤드가 네. 굳어버렸다, 고착이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혹시 해결 방법이 있나요? 해결 방법은 오일을 다시 넣거나 이제 WD를 뿌려야 네. 되거든요. 어디다가요? 그 헤드 커버나 지금 이쪽 마력 같은 경우에는 볼트 4개가 이렇게 있어요. 네, 맞아요. 이쪽에. 네. 네. 그거 풀고 WD를 뿌리시면서 그 벨트를 풀시고요. 네. 벨트를 뺀 상태에서 그 풀리를 네. 조금 움직이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아... 근데 만약에 딱 이 정도 움직였으면 돌려보시면 다시 돌아가요. 아... 네. 살짝만 움직이시면 살짝만 움직이시면 다시 이제 돌려보시면은 네. 정상적으로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오일이 들어가는 타입일 경우에는 절대 눕히시면 안 돼요. 이게 올 마개가 닫혀 있는 것 같아도 여기 지금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일로 오일이 다 흘러내리면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작동을 하게 돼버리면 네. 아까 전 피스톤이 고착이 돼요. 고착이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작동이 안 되니까 네. 꼭 오일이 들어가는 타입을 쓰시는 분들은 꼭 눕히지 마시고 세워서 보관을 해야 된다. 네. 자, 그리고 네. 그란데 이야기인데 네.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절단석을 꽂으니까 꽂히는데 네. 아니 이거 타일 자를 수 있다고 해서 타일날 사갔는데 만져보면 안 맞다. 네. 이거 왜 안 맞냐. 이렇게 또 따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또 한번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이제 큰 사이즈 16mm가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 알이 잘 나오면서 네. 홀이 15mm, 16mm가 두 가지가 나와요. 네. 보통 금속용이 이제 16mm고 네. 다이아몬드 알은 15mm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보통 보시면은 옛날 16mm 끼우시고 다이아몬드 알을 끼우시면은 이 만주가 이렇게 헛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상태로 조리 발견이 되면은 이제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네. 그라인더 갖고 뭐라신 분들 있고 많이 잘못했다. 네. 누가 좀 들어가고 네. 그때는 이제 요즘 보통 이제 필화자가 네. 이제 15, 16 양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5mm로 위치하신 다음에 파일날 이 다이아몬드 날 끼우시면은 딱 들어맞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라인더를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밑에 날을 꽂기 전에 밑에 너트를 하나 꽂고 네. 그리고 날을 꽂고 나서 이제 장부는 요 너트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나 이 절단석 철을 자르는 절단석을 꽂았을 때는 됐는데 마른 날이나 타일 날을 꽂으려고 했는데 안에 내경이 안 맞다 하실 때는 이 안에 너트를 돌리면 네, 돌리면 사이즈가 네. 15mm도 되고 네. 16mm도 되고 네. 이렇게 된다 말씀하시죠. 네, 완주가 이제 양면으로 있는 게 15, 16 두 가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양면으로 나오고 자 이번에는 열풍기인데요 히팅건이라고도 하고 선팅집에서도 많이 쓰시고 강한 열이 나오는 꼭 드라이기 같은 제품인데 이제 사용방법을 또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써서 고장이 나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열풍기 같은 경우는 세관하시고 바로 고장나는 없고요 네.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고장이 많은데 근데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치는 거의 고장이 없어요 보통 히터나 이제 모터에서 고장이 많은데 네.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로 인해서 고장이 나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히터 이게 고장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스위치를 1단, 2단이 있습니다. 네, 보통 다 열풍기를 보시면 이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죠. 네. 원래 원칙대로 사용하면은 네. 이제 1단부터 올려놓고 네. 2단으로 네. 올라가서 네. 끌 때는 1단으로 몇 초 돌리고 바로 끄셔야지 온도가 좀 낮아진 상태에서 네. 원래 꺼야지 정상적으로 이제 계속 쓸 수 있는 수명이 오래 가거든요. 야, 근데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제가 써도 지금 바로 올릴 것 같고요. 네. 제가 쓰다가 꺼도 바로 날릴 것 같아요. 네. 그게 근데 안 좋은 습관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안 좋은 습관이죠. 그게 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네. 보통 이럴 때는 급하니까 네, 급하니까 네. 바로 그냥 올려서 쓰는 말 그렇죠, 그렇죠. 오래 쓰기 위해서는 네.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네. 설명드린 이유가 지금 모델은 이제 기판 없는 타입인데 네. 보통 히터 가면은 보통 히터 교체해도 이제 다시 새로 수리해서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올려놓고 끌 때도 이렇게 온도를 내리면서 꺼야 내리놓고 되는데 꺼야 되는데 무치하게 되면은 기판을 교체해야 됩니다. 네. 근데 기판 교체하면은 폐기가 돼요. 이 기계는 기판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폐기가 많다라는 네. 결론이 나오는 거죠. 디지털도 네. 이제 보시면 일체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리비의 70%가 넘어가니까 네, 넘어가니까 바로 폐기 40, 45월 만 돼서 이제 폐기가 또 새 걸 사야 되는 네.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히터만 따로 교체해서 써도 되는데 네. 그 디지털 있는 액정 있는 거 액정 네. 있는 거는 LCD 기판 있는 거는 네. 이제 통으로 이제 스위치랑 기판이랑 통으로 갈아야 되니까 네.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네. 꼭 이렇게 습관을 올릴 때 단계별로 네. 끌 때도 바로 끄시는 게 아니고 온도를 좀 내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작동을 하다가 꺼주셔야지 이 열풍기라는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와, 이것도 진짜 굉장히 사소하지만 너무 알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어떤 분야에 10년 이상 15년 정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리페어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좋은 정보도 주고 계셔서 제가 한번 만나 뵙고도 싶었고 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공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정보를 드리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는데 정말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리페어맨 또 구독자분들도 많으시니까 저도 구독자분인데 네, 그래서 꼭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질게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 잘 찾아오신 이제 공부라스님과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시는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또 네. 이제 감사의 말씀 드리는 게 네. 너무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저도 구독자 입장으로서 감사드리네요. 예. 저도 지금 제 입장에서 이제 컨텐츠가 바뀌다 보니까 네. 이제 레스토레이션이라는 이제 복원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봤어요. 왜 이렇게 엄청나게 더러워졌는 걸 네. 깨끗하게 복원하시는데 네. 항상 저 열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이제 아직 그 영상들이 수리 영상이나 팁들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네. 그거 보시고 도움이 되셔도 되고요. 제 채널 복원 영상 힐링이 좀 되니까 맞아요. 힐링돼요. 예. 네. 진짜 뭔가 막 다시 깨끗하게 돼버리니까 네. 대리만족도 많이 되고 맞아요. 네. 그거 많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네. 계속 많이 좋은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만나 뵙는데 진짜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제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리페어맨님 영상도 그렇고 제 영상도 항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좀 더 괜찮은 영상,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 리페어맨이 되겠습니다.